내가 일찍 들어오는 건 모르거든.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려고 연락 안 했어. 갑자기 등장한 내 얼굴을 보고 얼마나 활짝 웃을지 눈에 선하고. 벌써 자료 정리를 끝내신 거예요? 네. 저는 취미도 일, 특기도 일이니까요. 오, 여기만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건가요? 왜 이렇게 싸하지? 부회장님! 아. 20일에 오신다더니 어떻게..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기획팀에서 근무하다 부속실력 발령받은... 알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인턴이... 인턴. 배현성 씨? 앞으로 잘해주세요. 저도 잘해보겠습니다.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. 그저 설렁탕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. 주 재료처럼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할 일 해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. 설렁탕은 고기와 소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금이라니요. 욕심이 좀 과하시군요. 네. 앞으로 설렁탕의 소금과도 같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선 잠깐 나 좀 보죠. 네. 소금.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연락 주셨으면 공항에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. 웃지 마. 그 예쁜 미소. 나 말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 보여주지 말라고. 난 김비서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일만 했어. 무려 12시간을 날아왔다고. 갑자기 등장한 날 보면 활짝 웃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. 근데 저 설렁탕의 소금 같은 놈이랑 병아리 같은 인턴 앞에서 활짝 웃어주고 있다니. 나 지금 몹시 기분 나빠. 하시는 거예요, 회사에서. 회사가 싫으면 지금 당장 퇴근할까? 그 말이 아니고. 보고 싶었어. 떨어져 있던 만큼 붙어 있자 우리. 널 앞에 두고 아닌 척 왜 한마디가 어려워. 점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좀 서둘러도 괜찮아.